이제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좌장은 서울대학교 조항만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조항만 교수님께서는 세종시 중앙행정타운 마스터플랜에 참여하셨기에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을 것 같은데요. 내빈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은 조항만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긴 시간 동안 그 세종시의 여러 가지 그 면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쭉 들으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그 실체 중에 아마도 그 가장 복잡하고 가장 그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커다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개의 발제를 듣고 우리가 키노트 스피치를 들었는데 그 어떤 그 포인트들이나 프레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그 뷰로 세종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뭐몇 가지 화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유스럽게 마이크를 잡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넘겨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한번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그 목표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그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국토 균형 발전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요즘은 이제 국가 브랜드보다 도시 브랜드가 더 강한 곳이 많습니다. 국가의 생명력보다 도시의 생명력이 실제로도 훨씬 더 길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때 왕조가 500년을 넘어가는 왕조가 없다고 하는데 도시는 뭐 2000년, 3000년 혹은 뭐 중국에 가면 뭐 7000년, 8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들도 있기 때문에 도시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가 그렇게 되는 그 요인에는 이제 도시가 이제 그 사람들의 삶과 더 밀접하고 추상적이지 않고 국가보다도 이제 그거에 어떤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도시를 이루는 그네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세종시에서는 현재 어떤 거에 이제 더 근미래에 포커스를 좀 두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네 가지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이제 세종시라는 어떤 로케이션, 대지, 사이트, 부지라고 하는 거죠. 뭐 역사와 기억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 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의 어떤 물질적인 도시 구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죠.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는 건데 뭐 환상형의 도시 공간이라든지 뭐 띠 모양의 어떤 거라든지 세부적인 조그만 스케일에서부터 큰 스케일의 어떤 물질적인 구조가 아까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비물질적인 어떤 도시 구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데 비물질적인 어떤 상황들 뭐 제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감정들 뭐 시스템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얘기는 조금 논의가 좀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에 관한 그게 네 가지가 이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거주자. 이제 세종시라고 하는 거는 자연 발생적인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거주자가 없었습니다. 타겟이 없었던 거고요. 이제 현재 이제 계속 도시가 진화하면서 어떤 그 거주자의 구성 요소라든지 그 데모그래픽스가 이렇게 결정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출산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든지 젊은 사람 비율이 얼마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를 또 좌지우지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런 네 가지 상황에서 앞으로 세종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근미래에 다뤄봐야 될 요소가 어떤 캐터고리 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이 될 건가에 대해서 한 번씩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아주실 분들, 토론자분들부터 먼저 잡아보시죠. 발제를 안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이나 발제 내용들 중에서 조금은 다른 결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배경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제가 과거 한 10여 년 정도 했던 일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왜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앉아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지역 활성화나 재생 관련해서 국토부나 해수부, 중기부에 매년 한 2개 내지 4개 정도의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실제로 이제 선정된 이후에 이 사업들을 현지에 안착시키는 그런 필드워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치원도 이제 2016년도부터 매주 이제 이틀씩 이제 출근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거나 또 역량 교육을 하거나 또 사업 기획을 하고 선정된 이후에는 그 사업들을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이제 실행하는 일들을 벌써 이제 꽤 몇 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전공은 이제 건축 쪽이지만 이런 도시나 건축, 조경 이런 물리적인 공간들을 구축하거나 장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도시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그런 관계성과 이 현상을 바라보는 눈도 또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주제가 사실 이제 신도시나 건설 지역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까 전에 우리 그 좌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과거 영규군 시절 내에 가장 중심 지역이었던 조치원 읍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개발되고 조성이 되면서 굉장히 쇠락해지게 되고 고속철이 또 조치원역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 내 균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이게 세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측면.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제가 주로 이제 신도시 구역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늘 마지막 발표를 했던 이종민 박사님의 세종 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 인식이 특히 이제 키워드 분석을 했다든지 실제로 감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계성을 본 부분이 가장 이제 저는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도 보면 세종학이라고 했을 때 뭐 부산학이나 다른 지방학들이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은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걸 어떻게 또 정의 내리고 정체성을 살려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일상생활이라든지 장소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연구가 조금 더 된다고 하면 이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이 포함하고 있는 읍면 지역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세종이 갑자기 빨리 만들어진 도시인데 과거부터 쭉 축적되어 있는 기존 도시들과의 키워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를 통해서 세종학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신도시에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거나 우려되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주거나 행정 중심의 업무 공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미 지어졌거나 지금 짓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물 상부 부분이 아마 상당 부분 비어 있을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기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비싼 토지 공급가에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 공급가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이 건설지역 신도시 내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결국 조금은 단조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도 고만고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 소득 수준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계층들이 굉장히 이 지역에 많다라는 측면 그리고 음식점이라든지 주점들이 빌딩화되어 가고 있다. 빌딩 칸칸 안에 다 들어가 있게 되다 보니까
각각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도 도시의 하나의 다양한 측면인데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못하니까 결국 간판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도시를 조금 더 단조롭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좋은 계획과 기획과 규정 또는 규제를 통해서 조금씩 넓혀 나갈 건가라는 어떤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조성된 도시의 한계인데 이 도시의 한계인 다양성 부분을 제 생각에는 신도시와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 지역과의 어떤 관계성을 잘 정립해서 조금 더 다양한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이미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예를 든다면 실리콘밸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구 샌프란시스코의 구도심 쪽으로 계속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얼마 전에도 조치원 주민들 19분을 모시고 현장을 가서 일주일 동안 그런 걸 살펴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부분입니다. 결국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쾌적하게 잘 만들어진 부분이라도 그게 익숙해지게 되었을 때는 조금 더 그런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찾게 될 때, 그럴 때 이 신도시 부분들이 어떻게 구도심과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만드는 게 또 그걸 찾아내고 조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종 신도시 쪽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시민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두터운 중산층의 의식 수준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 정책상으로 보면 시민 참여라든지 자치 분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고 아마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모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장점들을 좀 더 확보한다면은 다액적 공동체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 공동체가 어쩌면 신도시에 만들어진 짧게 구성된 역사 속에서도 도시의 어떤 혁신적인 실험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단면을 알 수 있는 게 세종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개강을 했는데 벌써 12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340명 정도가 모이게 되는데 여기에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왜 조치원에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오셔갖고 도시재생대학에 참여를 하면서 같이 일고 나오고 의견을 맞춰내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자족적 도시라는 부분들에서 일과 여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세종이 지금 갖고 있는 산업적인 문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다양성 이 부분이 또 우리 신도시가 풀어야 될 하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축소도시 주변에 있는 읍면 지역들이 점점 이제 쇠락해 가거나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을 때 이 중점 도시들을 어떻게 신도시 내에서 흡수할 건가에 대한 그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하는 자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균형 발전하는 원래 정책적인 목표도 좀 수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도시 내에 있는 이런 일상생활과 감성이 사실은 강한 니즈를 작동을 시켜서 도시공간구조를 바꾸거나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되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공간구조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익숙하게 만들거나 길들여지게 만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 이걸 만들고 계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겸허한 자세가 조금 더 계획가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네, 이제 오광석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이제 세종시 전체에 있는 우리가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하는 이 세종시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도시가 집중화가 되면 그 옆에는 아무래도 직가라든지 어떤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계속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에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네, 김성표 실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이제 도시를 이루는 요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김영민 교수님께서도 아니 오광석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금 세종시 갖고 있는 문제나 그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동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조경이라든지 도시 설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세종시 지역 안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종학의 관점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완성까지 이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상가 공실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같이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세종시가 이제 충청권의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 건설이 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충북이라든지 대전, 충남과의 관계, 주변 지역과의 관계들도 함께 고려를 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비물질적 도시 구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러한 이제 세종시가 가진 어떤 정체성 특징들이 이것과 좀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세종시 출발점이 이제 균형 발전을 모토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에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세종시로 옮기면서 충청권의 어떤 핵심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가졌던 그런 모토 균형 발전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이제 세종시를 구상했던 행정 수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또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러한 기능들이 분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 이런 것들을 온전히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 기능을 가져갈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제조업과 농업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 분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분야의 과학기술이라든지 교육, 의료, 문화예술, 도소매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이제 시민주권에 대한 부분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고 마을 단위 계획이라든지 시민주권 특별회계 그리고 시민주권회의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해서 이런 세종시가 가져야 될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앞에서 나왔던 문제나 과제들을 세종학이라는 어떤 포럼이라든지 토론의 장을 통해서 함께 논의하고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연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가지 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이제 균형 발전, 행정 수도, 제조업 산업에 관한 거, 그다음에 시민 주권. 이제 그 네 가지 중에 저는 이제 첫 번째 제 질문하고 관계해서 조금 질문의 결을 조금 다르게 해봐가지고 시민 주권 쪽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 중에 사람 쪽 이제 사용자 쪽 거주자 쪽으로 한번 조금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만들어도 디자인대로 쓰지 않으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렇게 퇴락된 도시라도 이제 저희가 뭐 예술가들의 역할 우리가 그 제이콥스나 뭐 소호라든지 첼시라든지 이런 데서 알 수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하게 사용하면서 시민들이 다시 그거를 리제네레이트 시키고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드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저희가 물리적인 거하고 이 사용자와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세종시는 앞으로 이제 30만에서 50만이 될 텐데 그 뭐 제 생각으로는 뭐 인구 구성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될지 지금은 이제 공무원 위주로 이제 이주가 되고 이제 대전 지역에서 이제 유입되는 인구가 이제 많은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나 의견 있으신 토론자분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씀해 주신 질문에 세종시가 앞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그 인구 유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할 건가 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그 세종시가 애초에 이제 처음 구상 단계는 이제 행정 수도였었죠. 신행정 수도. 수도였다가 이것이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그 차이는 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 그 날마다 여기 세종시에서 행정 기관이 한 4분의 3 가까이 3분의 2 이상이 이제 세종시 입지했는데, 여기서 여의도로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많단 말이죠. 이게 그렇다 보니까 행정적인 효율의 낭비, 또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본래대로 국회의 그 본회의장까지 이전을 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또 지난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원 결정 때 관습헌법으로 이제 그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헌법을 바꿔야 될 문제지만은, 현재 현행 국회법을 좀 약간 변경해서 세종시의 이제 본회의장을 이외 나머지 기능을 분회의죠 좀 이전을 한다면은, 지금 청주나 대전 뭐 그 인근 충청권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이런 것이 좀 적어질 것 아니냐, 그런 의미도 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애초에 계획은 국회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수도를 이전하려고 좀 계획을 잡았던 이런 곳인데,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즉 본래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부가 내려온 만큼 그만큼 여기 행정기관에 관련된 국회 적어도,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법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온전하게 온다면은, 좀 주변에서 빨대 효과라든지 이런 좀 뭐 용어도 쓰고 그런데, 그런 게 좀 그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측면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자 측면인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가 지금 시청이 별관을 좀 새로 지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당시 세종시청을 지을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예산을 해서 국비를 했는데, 세종시는 1년에 3만 명 정도 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공급하고 행정기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 당시 예산을 수립할 당시의 공무원 수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세종시청을 지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미련하지 않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의원이 늘어나고 그런데 미리 내다보고 그걸 건물을 지을 때 좀 넉넉하게 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건물들을 다시 지어야 되고 있는 건물 뜯어서 다시 그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지금 결국은 예산 낭비가 더 많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을 그 청장이 정부에서 대통령 임명하는 그런 행정 관료입니다. 전 여기부터 출발을 덤볐다고 봐요, 이게. 당시에 마스터 플랜을 충실하게 좀 이행하려면은 실제 건축가라든지 이걸 설계자 어떤 엔지니어가 이 청장을 맡아서 적어도 한 10년, 15년 정도 끌고 갔더라면은 이러한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토론에서도 굉장히 열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에 제가 꼭지를 드려도 이제 계속 연관돼서 이제 뭐 행정 관료 계획 이제 과연 몇 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해야 되는가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망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약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조경가가 세 분이 계십니다. 웨스트 에이시의 에이드리안 구즈 계시고 배정환 교수님 계시고 그리고 여기 김용민 교수님 계시고, 그래서 잠깐 이제 제가 사람 얘기를 했다가 조금 더 결을 약간 돌려보면, 제가 느끼는 이제 더 큰 도시의 이제 동양 도시의 어떤 맥락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동양은 자연을 절대적인 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를 구성할 때도 깔고 가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야 된다, 자연의 논리를 따라야 된다, 뭐 자연을 경배해야 된다, 숭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서양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자연은 이제 거칠고 위험하고 포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프로텍트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선 건축이나 도시들을 이렇게 뭐 포트리스를 만든다든가 해자를 쌓는다든가 물론 적으로부터 그렇게도 하지만 안전으로부터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자연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변형시키고 바꾸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의 어떤 도시를 보면 그런 철학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어지는 건축이라든지 지어지는 물리적 구조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자연은 경배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과 단절돼서 그 안에 있는 그 내부 공간, 실내 공간에 이제 집중하면서 거기만 이제 마이크로로 컨트롤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반대급부로 바로 바깥에 있는 외부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의 어떤 눈에 이렇게 눈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절절하게 이렇게 잘 연구되면서 디자인된다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세종시는 가운데 굉장히 큰 이제 계속 이볼빙하는 중심 공원이 하나가 있고 물론 경계 부위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삶에서부터 떨어져 있다고 변정환 교수님이 도표까지 그려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박소연 소장님께서는 실제로 살아보니 바로 이렇게 우리가 거니는 그런 길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동양적인 두 가지 큰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과 또 연관을 시키셔가지고 저희 조경가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김영민 교수님 토론자로 오셨으니까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른 분들이 너무 도시에 대한 이해도 깊고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전 아까 주어진 네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제들이 점점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조경으로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세종시랑 인연이 있다면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 세종시라는 도시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떠올려보면 처음에 그 중앙녹지 공모전이 났을 때 냈다가 떨어졌고요. 그 국립중앙박물관도 냈다가 가작 떨어졌고요. 6-4에서 그 복합 커뮤니티에서도 2등 역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앙이 아니고 상징광장을 제가 설계해서 종모전 당선된 게 있는데 그 발표에서 가장 재밌게 이제 다 유익했지만 들었던 거 이제 왜 이종민 저 위원님을 마지막에 배치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재밌었던 거는 자주 가는 곳은 이마트인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의미 있고 소개해주고 싶은 데는 주로 그나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공공장소더라고요. 다 공원이라든가 근데 왜 의미 있는 장소에 왜 안 갈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을 했고 이제 배정환 교수님이 사실 조경이라는 주제로 이제 공원이 만드는 도시라는 것을 주제로 던져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원이 도시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는 그런 이론이 나오면서 되게 힘을 막 받았었어요. 옛날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냥 뭐 어떤 비유적 표현으로 이제 남다가 근데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구체적으로 그게 뭐지? 공원을 크게 만들면 되는 건가? 공원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건가?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동어 반복일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공원이라 말하는 건 도시 안에 하나의 요소로서 공원이라 도시가 또 만드는 도시? 도시의 특정 부분이 만드는 도시? 근데 이걸 아까 그 동양적인 사고로 잠깐 바꿔보자면은 이걸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건 같아요. 자연이 만드는 도시? 그러니까 도시랑 자연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어떤 반대항으로 됐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요거를 이 얘기를 한 게 사실 옛날에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게 18세기에 로지에라는 건축 이론가가 처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도시 설계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도시 설계는 공원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돼야지 맞다라는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당시 제 상황을 살짝 보면은 그 당시 공원이라는 것은 18세기 정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오히려 거꾸로 동양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정원들이 유럽의 공원의 양식을 다 장악하고 있던 때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센트럴파크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영국식 정원의 양식인데, 이 로지에가 하려는 말은 공원을 무질서로 본 거예요. 무질서가 만드는 어떤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밌죠. 우리도 흔히 동양이건 자연, 동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서양은 아까 그 조항만 교수님 얘기했듯이 자연이 그러니까는 무질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원이 만드는 도시, 우리 이 지금 이 세종시의 어떤 물리적 프레임이 결국에는 무질서를, 왜 이게 좋은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왜 발전된, 이론적으로 발전된 플랜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무질서를 질서 안에서 수용하는 어떤 특정한 방식을 매우 영리하게 제시했다고 보여지고, 그걸 이제 한서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죠. 좀 구체적인 사례로. 그러니까 아까 유동성이라든가 가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무질서들인데, 이거를 하나의 공간적으로 엮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함정이 있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아까 배정환 교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어떤 구조라든가 한소영 교수님이 보여줬던 이게 형태적으로는 무질서해 보여요. 형태적으로는. 그리고 어떤 시스템상으로도 얘기를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이제 띠는 왜 무질서를 수용하기 좋을까? 띠는. 아까 그 근데 사실 그 라빌레트의 그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한 거였어요. 띠인데 이게 왜 원래는 뭐였냐면은 랭크라스의 이전 글들과 이걸 보면은 근생 건물이었어. 근생 건물을 눕히고 그러니까 층들이 자유롭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랭크라스가 여기서 그걸 했던 말은 이거는 호라이즌털 스카이스크래퍼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형태적인 이런 변형인데, 그 다시 이제 돌아가서 원래 던졌던 질문 돌아가서 이제 일상성과 실제 쓰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을 때, 이게 구조적으로 아니면 형태적으로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아이디어적으로 되게 좋은 개념이죠. 어마어마한 녹지가 가운데 있고 이게 비어둔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블랙홀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세종시는 어마어마한 그 어메니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어메니티 즐기기 위해서는 저 멀리서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와야 되죠. 반대로 이 일상적인 어떤 공원들이나 그런 작은 어메니티들에 대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경이라든가 공공 장소의 프레임에서 다음의 방향은 이런 좋은 어메니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상적인 아까 여러 가지 장치들, 건축 과 조경과 공공 장소 가로들이 결합하는 이런 것에 조금 신경을 쓰면 여러 가지 오늘 발지서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과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에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영민 교수님의 그 발제라기보다는 그 토론 내용에 비추어서 배정환 교수님이나 에이지웨안 교수께서 조금 덧붙이실 말이 있으신가요? 네요. 네, 지금 제가 듣기에 이제 김영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공원은 무질서고 무질서에서부터 어떤 질서를 찾아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또 하나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일단 그 스케일에 관한 자꾸 생각이 다시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종시를 50만 도시라고 하는데 50만 도시는 과연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아까 지역에 관한 문제랑 이제 지역학이라는 문제랑 또 엮어서도 만약에 세종시가 50만으로서 자족 도시가 안 되면 지역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어떤 생태계를 조성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50만이라고 일단 목표가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정말 자족한지에 대한
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30만이고 아직은 이제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만들어져가는 그런 도시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주실 분은 없으신가요? 박소영 교수님 혹시? 김학훈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시장님도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군데에서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족형이라고 했을 때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요즘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여러 연구 자료에서 나왔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것, 결국 좋은 일자리라는 양질의 일자리, 연봉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자리, 결국 이제 지식 산업에 대한 부분이죠. 지식 제조업이 되었던 지식 서비스업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최근에 우리 광역시도 내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면서 그게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라는 데이터들을 보면 결국은 그 일자리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고 살았다 생겨나고 하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일자리에 대한 추적돼 있는 그 누계치, 그게 도시 공간 속에 입혀졌을 때 도시의 발전과 인구에 대한 증가, 도시의 확장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유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도시가 만들어내느냐가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좋은 일자리를, 좋은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지금부터 일이다. 과거에 우리가 자본집약적인 어떤 대기업 중심의 그런 산업들이 거의 지금 이제 다 턱밑까지 차 있다. 지금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걸 하려면 새로운 산업들을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세종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그런 고급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여건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부분이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대학과 기관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야 돼서 도시공간 구조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조반에서도 나왔죠. 그 원 노스 부분이 결국은 싱가포르에 있는 바이오폴리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의 한 공간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유발시킬 수 있는가라면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산업의 대학과 다국적 10대 대학 자국적 기업 중에 6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기업이 2013년도에 1조 2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3년 만에 3조가 넘었고요. 지금 7조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만들어낸 도시 하나의 섹터가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그게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딘가에 세종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냥 공공오피스뿐만 아니라 그런 산업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 현재 세종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좀 더 가속화시켜주고 조금 더 작은 영역 내에서 많은 움직임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실증단지를 작게 작게 만들어서 좀 더 큰 사람, 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 이런 게 앞으로 세종이 도시공간 구조에서 어쩌면 뚫고 나가야 될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 교수님께서 일단 자족에 관련해서 이제 일자리 부분, 산업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까 기조 강연에서도 있었던 그 아인토벤의 어떤 필립스 캠퍼스 같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그 자족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서 이 도시 안에서 어떤 자기의 삶의 목표라든지 니드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게 다
활용이 됐으면 하는 것, 충족이 됐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명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하나 기사를 읽은 게 있는데 이제 세종시에 없는 네 가지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없는 게 이제 국회가 없다. 국회는 지금 행정기관하고의 어떤 비효율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젊은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젊은이들의 유출을 막으려면은 이제 이 안에 어떤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좀 더 특수하죠. 그냥 아무 대학이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어떤 대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친 친구들이 굳이 타향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업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체에 이제 취직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대학이 먼저냐 이제 산업 단지가 먼저냐 이제 이런 것들, 아니면 두 개가 같이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이라는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을 여쭐 만한 분이 있으실까요? 이종민 의원님. 네. 네. 예. 이제 세종 신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아주 좋은 강점이 사실은 교육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서울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교육 시장에 아직까지는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의식이 있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공동체들이 지금 아파트 단위로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학교에 있는 운동장을 1박 2일 야영을 하면서 아빠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줘서 엄마한테는 자유를, 아빠에게는 아이를, 이런 모토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세종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장하고도 연결을 시키면 워낙 사회구조적인 측면까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교육체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대학 입시에 다 걸려 넘어가는 이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최종 목표가 사실은 좋은 대학을 가는데, 좋은 대학을 가고 난 뒤에 좋은 기업에 가고 그 좋은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많은 연봉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과연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얼마만큼 그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가 있을 거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교육의 문제를 손대기 전에 기업에 대한 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뭐 조금 더 큰 이야기긴 하지만 그 기업체가 좋은 인재상을 만들어내줘야 대학 교육 자체가 바뀌게 되고, 그 대학 교육이 바뀌게 되고 입시 제도도 바뀌면서 초중고등학교가 정상화되고 거기서 공교육과 다양한 교육 실험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친구들이 좀 더 자유롭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이 친구들이 결국 좋은 기업에서 좋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상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이 참 큰 문제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예를 든다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의 40% 이상이 창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강남에서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과연 몇 명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의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수용자인 기업의 산업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그 인재상이 대학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초중고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때는 이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종학이라는 부분들이 건축이나 도시나 조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인 측면,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데이터를 누적을 시켜주고 그 계량학과 바탕이 되어 있는 앞으로의 미래상들을 그려나올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물리적인 공간 구조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는 인구 도시에 대한 추계에 대한 과장된 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포장을 하게 되고 그게 맞게끔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게 끼워 넣으면서 변화가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전체적인 마스플랜을 짤 때도 다 채워넣는 마스플랜이 아니라 비워내는 마스플랜을 짜고 그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고민하는 부분인데 변화되는 것을 물리적인 공간 구조를 잡는 그런 전문가가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다른 영역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제가 뭐 네네 김학훈. 네, 지금 우리 오원석 교수님이 그 세종학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공으로 받았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저희 세종학 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여기에 파견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럼을 하면은 우리 세종학이 어떻게 좀 잘 발전할까 그 제안을 좀 많이 들어오라고 제가 임무를 띄고 왔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세종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가 했더니 오 교수님이 드디어 우리 세종학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종학은 아시겠지만 올해 그 조례가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세종학교의 목표는 결국은 우리 세종시의 발전 그리고 세종시 주민들의 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오 교수님 제안하신 것처럼 세종학에서 좋은 그림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 발전 그리고 뭐 주거 시설 입지라든가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종학이 좀 더 빨리 그 좀 진보를 이뤄서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그 세종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빨리 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석 교수님이 말씀 굉장히 잘해주셨는데요. 그 부모님 학교는 제가 저희 와이프가 가라 그랬는데 내가 그거 갈 시간이 어딨어. 그게 조금 저 후회가 됩니다. 지금 이제 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생각이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개인들이 모두 만들 수 있는 시대고 개인들이 뭐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정말로 저는 뭐 키보드를 좋아하는데 키보드 같은 것도 이제 개인들이 다 막 알루미늄 깎고 해서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이제 사업들이 발달을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개인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도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깊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사회적 공동체 무슨 그 건물 위원회도 좀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건물이 그냥 빨리 들어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공유 경제나 우리 공동체들을 생각을 할 때 과연 우리 도시 공간들이 이 공동체 여러 공동체들이 그냥 각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공동체들이 서로 섞이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을 형성하는 그런 것이 프로그램적으로나 아니면 도시 공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의 공간 이제 핵화다 조금만 핵으로 바뀐 핵가족으로 바뀐 개인의 공간들은 안에서 잘 조절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뭐 의식주 여가 뭐 이런 창조적인 활동을 밖에서 하게 될 텐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제공이 되느냐 뭐 공유라든지 이런 뭐 창조 센터라든지 뭐 메이커스 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어디서 돈을 내고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도시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마 그 세금이라고 하는 거랑 뭐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버짓이랑 이런 것들하고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천마을의 어떤 판들 있잖아요. 그것이 관리 주체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없어질 위기에 있었다. 중간에 있던 그 가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도시에는 이제 공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서부터 가로서부터 이제 가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도시가 관리를 하는데, 공원도 그렇지 않은 것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제 세금으로 충당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그런 말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도시 공간 구조나 어떤 제도나 이런 걸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세종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물론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높은 중산층의 의식에 기대어서 할 수도 있을 건데,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뭐 구조라든지 어떤 조그마한 힌트라든지 이런 거라도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세종시에 여기 살고 있어서요. 예. 그런 면에서도 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것을 관의 힘으로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관에서는 그 행정의 어떤 그 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오광석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쪽에 저도 도시 재생을 참석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도시의 그런 관리되지 않은 어떤 공유 공간, 그레이 에리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원래 있던 공동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이 돼서 그걸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그러니까 도시 재생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 이용의 측면에서 신도시에서 어떤 조직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 덧붙일 말씀 없으신가요? 뭐 최근 스마트시티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시민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공유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는 이미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빅데이터들을 뭐 민간에서 사기도 하고 또는 축적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센싱되어 있는 도시 공간 구조에 있는 많은 시설물에서 나오는 그 공공 데이터들을 일정하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그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 정책에서 쓸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의 공공 전기 요금을 절감을 하거나 도시 내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또는 저효율적인 공간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시민들한테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포상을 하게 되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후투로 보고 있는 많은 도시 내에 이루어지는 많은 현상들을 관심을 가지게끔 해주고, 그거를 조금 더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 나가서 도시의 정책으로 반영을 하고 모든 시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지역보다 이 세종시는 빠르게 그게 진행될 정도의 의식 수준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대한 교육과 또는 홍보, 이런 정책적인 홍보 부분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어느 영역에서는 상당히 가치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의 롤모델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냥 공공 공간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한 가지가 이제 이 시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도 이제 막 그런 어떤 하나의 이게 도시 계획이라든가 설계의 공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이슈죠.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경험을 해본 거는 이 인식 자체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의 모델들을 보고 이제 하는 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저는 외국에서 깜짝 놀란 거는 저희는 공원을 관이 만들잖아요. 거기는 공원이 시민 단체들이 시와 싸워내서 만들어요. 시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거를 하면 오히려 그 니네가 타당하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서울로 7017 같은 걸 보면서 항상 비판을 받았던 거는 하이라인은 시민들이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못 만들었는가인데 그걸 이제 요구할 수가 아직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들을 잘 인큐베이팅하는, 그러니까 시민 참여가 중요한데 시민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여를 했는가 보다 이것들을 어떻게 키워나가는가,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농담삼아서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수님들 다 시민 참여 얘기하고 막 시민들의 참여를 얘기하지만 반상회는 나가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나가시나 해서 저도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필요에 따라서, 근데 당장 요구할 수는 없고 이 단계별로 이것들을 키워나가는 시스템들, 뭐 저도 답은 딱히 없습니다만 뭐 공원 같은 데를 이제 한다면은 직접 아까 말한 대로 그 아파트에서 아이들 태우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이런 직접 내가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게 내가 할 수 있고 이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큐베이팅 같은 것들의 개념들을 조금 많이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시민 참여 그리고 시민 참여를 그 프로보크할 수 있는 그런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ICT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정책에서 좀 잘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종시의 시민은 변화하고 있는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 도시일 거고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20년, 30년 사시면 중장년층, 노인층도 이제 늘어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지 이 시민의 어떤 그 프로포션 그 구성비를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지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에서 지금 얘기하신 많은 것들은 이제 비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유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해주실 말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오면서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 꼭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었던 그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종시를 환상형 도시라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의 그 당선작을 바탕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다획적이고 이제 그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드러나기를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환상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기 완결적이지 않느냐, 도시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계획되어질 수 있는 거냐라는 물음과 연관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종이 가질 수 있는 한계는 무엇이고 이점은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또 읽었던 기사에서 세종이 없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도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 도심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뉴욕에서 맨하탄이 없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되지?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만 해도 몇 개의 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세종은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여기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말씀하실 분들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한 것이 이 도시 페레아의 그 도시 환상형 도시가 우리나라 이제 도시 계획가들이 이런 이상한 계획을 맞닥뜨렸을 때 도대체 어떤 해석을 해갖고 이것을 지어서 그 둘 사이에서 어떤 형태로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나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일단은 중심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생활하는 바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길을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 도로로만 나가서 한 바퀴 돌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점이에요.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는데 이때까지 2기 신도시까지 계속 써오던 그런 계속 그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국가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그런 도시계획의 관성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생각이나 반성 없이 그거를 또 비슷하게 적용을 해서 새 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제 페레아의 안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이상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됐을 때는 절대 도시 계획이 성공할 수 없고 아까 말했던 그런 중앙공원의 과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피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요것을 새로운 것을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춰서 바꿀 거에 대한 이런 논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이 없이 이 도시가 이제 건설이 되는 바람에 기존의 관성으로 이제 많이 돌아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환상형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페레아의 안 중에서 그냥 환상형의 형태만 가져온 도시예요.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중앙이 없다고 하는데 중앙이 없지 않습니다. 정부청사가 있고 정부청사 밑에 큰 대규모 상업단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가 중심단지로 다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없는 도시는 전혀 아니고요. 그 페레아의 계획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옛날 도시 저기 분당에서 했던 그런 선형 도시라든지 이런 도시 구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있습니다.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저도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 이제 아까 했던 얘기가 뭐 제가 했던 얘기는 무질서를 어떻게 질서 안에 담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급진적이라면 급진적이지만 이 안이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하탄을 생각을 해보시면 센트럴파크가 네모나게 있고요. 그러니까 뉴욕을 보자면은 맨하탄이 중심인데 맨하탄만 보자면은 맨하탄 역시 가운데가 녹지예요. 워싱턴 DC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20세기 초에 도시에 비슷하죠. 이게 행정 그 중심 도시에 만들 때 공원 자체가 물론 이 구조는 다르죠. 물론 이게 어떤 이 공원과 그 공원이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유형학적으로만 본다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냐, 유기적이냐, 네모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도시의 미래 확장성을 생각을 할 때는 형태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사실 가장 급진적인 도시는 휴스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형태를 떠나서 거기는 존잉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 계획가들이 이론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입니다. 그 고전적인 존잉을 적용하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도시면 안 돼야 되는데 잘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계획이 없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근데 형태로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막 혁신적이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엠프라스가 얘기했던 그 무한의 어떤 제약이 없는 극도의 자유의 도시가 그런 건데 오히려 우리는 그 지금 이제 형태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그 밖의 얘기들로 그 가능성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저 짧게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배정환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는데 그게 앞서서 우리 이제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 부지가 지금 이제 사생활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유치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대부분 대학 계시니까 좀 잘 아시겠지만은 땅값이 비싸죠. 적어도 원형지로 이제 현재 있는 상태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평당 3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을 만한 사립대학은 전혀 없고요. 국립대학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돈 안 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학 유치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이 아이디어는 뭐 제 것만 아니고 이제 우리 이해찬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도 있고 근데 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생활권의 대학 부지를 우리 세종시와 어떤 공사가 별도로 SPC를 만들어서 만약에 60만 평이라면은 30만 평을 개발을 해서 캠퍼스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임대를 해서 이제 대학이 이제 물론 임대 전에 이제 원하는 면적이라든지 형태 이런 걸 해서 공동 캠퍼스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30만 평은 개발 후에 개발 후에 일어나는 어떤 그 집값 상승이나 뭐 주변 여건 뭐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상가 형성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입된 그 돈을 좀 자금 좀 회수한다 이런 방안인데 이게 뜬금없는 소리냐 아니냐 이런 것 좀 한번 판단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배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에 그 장남 평야의 그 뚝을 좀 원래 허물기로 했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장남 평야에 있는 뚝은
1970년대 홍수가 나면서 이제 막은 겁니다. 원래 뚝이 없었어요 이게. 근데 70년대 막은 거기 때문에 그걸 허물어서 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서 습지가 형성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이제 금개구리 관련돼서 시민단체라고 몇 분 계신데 그분들과 시민들 간의 갈등, 그분들이 저와 정치인 또 시장님을 괴롭히는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그 금개구리와 그 생산의 대지를 반대하는 분들은 금개구리를 그냥 금강으로 좀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금개구리와 사람과 생산의 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마디를 했더니 저를 떨어뜨리려고 제 그 대표분들이 지지역에 출마를 했어요. 이게.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세 명이나 출마를 했어요. 지난번 지방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배정환 교수님께 그 뚝을 허물 수만 있다면은 뚝을 허물어버리면 이런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원래대로 마스터 플랜의 그 개념대로 지금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데 그 중간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중간 점검하는 제도가 좀 안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세종학에서 많이 다뤄져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실제 우리 세종시 만들 때 초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배 교수님 답변. 뭐 간단하게 해주시고.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그 오늘 그 포럼 주제가 마지막에 새로운 실험의 무대에서 이제 삶의 장소로서 미래를 그린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주제고 이제 조금 더 안착된 다음 단계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 대한 비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원래 도시가 그렸던 생각이나 원래 도시의 정신 같은 것들이 어떤 굉장히 보수화되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실험을 멈추고 이제 조금 더 안전하고 관례를 따르고 우리의 많은 경험에 입각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원래의 정체성이 흐려질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그 유니언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남 평야를 둘러싼 많은 갈등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것에 한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할 얘기는 뭐 3박 4일을 얘기해도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다행히도 여기 컨벤션 센터에서 저희들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중구난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도시에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층의 어떤 뭐 문제라면 문제, 이해관계라면 이해관계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한 시간 정도 간단하게 그냥 얘기들만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꼭지들이 이후에 있는 어떤 세종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하나하나씩 다루어지고 이런 포럼들이 이제 연속으로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더 진전된 논의와 모양을 갖추어 나가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행사장 사정으로 이야기를 중간에 이렇게 좀 네. 그만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그 잘 정리하고 여러 그 좀 깊이 있는 연구들을 발전을 시켜서 또 그것들이 나아가서 이제 시민들의 역량을 또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것들이 앞으로 더 성숙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토론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발제자 여러분, 또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기조발제해 주신 아드리안 구스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로운 실험의 무대 세종시, 삶의 장소로서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종학 포럼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세종학 포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먼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